안녕하세요. 송호 육미당입니다. 여기는 저희 집 배추도 심고 브로콜리도 심고 뭐 양배추 심고 옆에는 여기 당근을 심었습니다. 근데 올해는 좀 당근을 정상적인 제 날짜에 7월 한 말경에 심었더니 이 당근을 요즘 이제 잘 뽑아서 이제 주스도 해 먹고 또 이제 여러 가지 또 이제 요리 해 먹을 때 좀 써 먹고 갑니다. 근데 작년에 늦게 심어가지고 막 턴넬까지 해고 그래서 이제 조금 수확을 했는데 올해는 당근이 처음에는 난 것 같지도 않더니 지금은 몇 번을 솎아서 그 어린 것들 보인 거 막 닭하고 토끼를 줘도 잘 먹고 지금은 이제 꽉 차가지고 이제 날씨가 선선하니까 이제 하루가 다르게 당근이 잘 크고 있는데 원래 이게 이제 당근 심으려면 토심이 굉장히 좋아가지고 흙이 한 두 뼘 정도 싹 잘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가 땅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 노타리를 좀 낮게 쳤더니 이제 당근 거 보여드려봐. 당근이 썩 좋진 않아도 그냥 예, 지금 이제 큰 거를 제가 좀 뽑아보니까 그냥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지금 많이 컸습니다. 이렇게 하고 앞으로도 당근 뽑으려면 이제 당근 좀 추위에 강하니까 영하로 떨어지기 전까지는 커야 되니까 지금이 오늘이 이제 10월 며칠이지? 24일이네. 24일이니까 이제 암만 빨라도 이제 11월 한 10일경 그때까지만 크면은 이제 당근을 더 지금보다는 많이 클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제가 당근을 작년에도 심어보고 올해도 심어봤지만 조금만 심어도 이게 수확이 많이 되었더라고요. 왜냐하면 처음에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여기 지금도 보면 당근이 꽉 차가지고 저까지 이제 당근을 심었는데 뽑아도 이제 보이니까 계속 이제 당근이 옆에 작은 놈이 또 크고 그러니까 이제 당근이 계속 차게 됩니다. 그래서 이 당근은 잘 아시겠지만 이제 비타민 A, 뭐 B, C도 들어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당근이 이제 노란색도 있고 빨간색도 있고 뭐 이게 빨간색이라고 봐야 되나? 노란색이라고 봐야 되나? 그래서 이제 당근은 리코펜 성분도 많이 들어있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 당근은 이제 섬유질도 풍부하고 그 다음에 또 이게 뼈 건강에도 또 도움이 되고 또 뭐 전립선 암, 대장암 그쪽에도 섬유질이 많고 그래서 굉장히 도움을 많이 주고 또 여러 가지 영양소가 뭐 14가지나 이 당근에 들어있더라고요. 그래서 당근은 가꾸기도 굉장히 쉽고 또 뭐 벌레도 절대 안 먹고 그 다음에 병이 없으니까 당근은 씨만 잘 세우면 되니까 내년부터라도 꼭 당근 봄 당근보다는 이제 가을 당근이 더 맛있으니까 7월 한 20일경 그때 너무 이때 심으면 당근이 크니까 7월 한 20일경 적기에 심으시게 되면 아주 당근이 알맞게 잘 커가지고 연하고 또 맛도 이제 굉장히 좋습니다. 그래서 당근은 뭐 특별한 거 없고 너무 거름이 많이 필요한 것 같지도 않더라고요. 그래서 거름을 너무 많이 주고 막 당근을 막 자주 메고 그러면 당근이 갈라지고 막 이러니까 당근은 이제 여러 가지 석회나 뭐 붕사 그런 정도 내시고 원형 복비하고 퇴비만 넣고 노타리를 깊이 쳐가지고 두둑을 좀 긁어 올리고 뭐 멀칭할 것도 없이 그냥 가로 키고서 씨만 솔솔솔 뿌리고 그냥 놔두면 그때 장마 때라 비가 많이 오니까 이제 부직포를 덮으시던지 아니면 집을 살짝 덮었다가 날 때 이렇게 벗기고 그러면 예지가는 쏘내기에서는 당근이 잘 견디면서 어려도 잘 크더라고요. 그래서 올해도 뭐 씨 세우기 크게 이렇게 어려운 거 없이 비가 그렇게 많이 왔는지도 하얀 부직포를 덮으니까 아주 당근이 구석에서 한 일주일 되니까 한 7, 8일경에 막 내밀기 시작할 때 부직포 벗겨주니까 아주 당근이 아주 그냥 발아도 잘 되고 굉장히 좋더라고요. 그래서 내년부터라도 건강에 좋은 이 당근 좀 심으시면 조금만 심어도 아주 당근 수확도 많고 그리고 또 당근은 저장성도 좋아가지고 수확을 해가지고서 얼지 않는 곳에 잘 보관하면 봄까지도 드실 수가 있으니까 주스도 갈아서 주스도 드시고 그 다음에 요리에도 드시고 하면 여러 가지 용도도 많고 그러니까 제가 당근을 다시 한번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. 영상을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하나 뽑아볼까? 가자. 이거는 길에 이렇게는 돼야 되는 당근이 더 길어 조금 더 하면